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을 사용하면서 보고서 또는 차트를 만들 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신호등 또는 화살표와 같은 아이콘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알아두면 여러모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영업팀의 매출액 달성률을 나타내는 표를 예제로 해서 엑셀 아이콘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제 시트와 완성 시트가 들어있는데요, 우선 완성 시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팀 목표와 직원별로 개별 목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직원별로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개별 목표에 따른 매출액의 달성률을 나타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성률을 우수와 양호, 불량으로 구분하는 이 구분자를 나타내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A팀, B팀, C팀으로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팀 목표를 8,000만원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 목표가 1,0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팀 실적을 나타내는 이 아이콘의 구분자가 두 칸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직원별 달성률도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팀 목표를 6,400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달성률을 우수로 나누는 기준이 80%가 너무 낮다, 그래서 만약에 90%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 이하의 직원의 경우에는 이 달성률의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황현우 직원의 매출액도 이렇게 500만원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달성률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영업팀의 판매 현황과 매출액 달성률을 나타내는 표를 기준으로 아이콘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팀 목표와 개별 목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팀 목표 셀에는 실제 값이 1,000만 입력되어 있는데 이 셀에 표시되는 값은 팀 목표 땡땡 1,000원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셀 서식에서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이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 또는 우클릭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사용자 지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쌍따옴표 안에 팀 목표 땡땡 그리고 원 단위 기호가 있고요, 천 단위 구분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샵 콤마 샵 샵 그리고 숫자가 소수점 자리 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0만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0.00으로 입력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원.00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소수점 자리 없이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밑에 셀에는 개별 목표를 넣어줄 건데요, 컨트롤 1키로 셀 서식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두 개 넣어서 이 쌍따옴표 안에는 개별 목표 그리고 땡땡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원단위 기호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샵 콤마 샵 샵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0을 넣어서 숫자가 소수점 자리 없이 표시되도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을 때마다 개별 목표 그리고 원단위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 목표의 경우에는 팀 목표 나누기 직원명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넣어줄 건데요, 팀 목표를 나타내는 셀 값 나누기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직원명에 직원수를 세서 이렇게 개별 목표를 나누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팀 목표가 6,4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별 목표가 800만원으로 표시가 되도록 나타내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직원별 매출액을 계산해 줄 건데요, 이 직원별 매출액의 경우에는 랜드 비트윈 함수를 써서 출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드 비트윈 함수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200과 800 사이에 숫자가 출력되도록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만을 곱해서 실제로 200만원과
800만원 사이의 값이 랜덤으로 나타나도록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수식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또는요, 여기에서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V로 오신 다음에 단축키 F 눌러서 바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해주기 위해서 이 범위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V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값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값이 숫자로 붙여넣게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직원별 매출액 달성률을 계산해 줄 건데요. 이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달성률의 경우에는 직원별 매출액 나누기 개별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개별 목표 셀의 경우에는 자동 체결을 했을 때 절대 참조를 해주기 위해서 F4키로 셀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넣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셀의 경우도 복사하신 다음에 범위 한테 가시고요. 컨트롤 알트 V로 수식만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달성률 계산이 끝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팀 실적을 계산해 줄 건데요. 팀 실적은 직원별 매출액의 합계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팀 실적의 달성률의 경우에는 팀 실적 나누기 팀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팀 실적과 달성률이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팀 실적 달성률은요, 이렇게 가로 안에 표시가 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시면은 이렇게 가로 안에 0%로 입력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만약에 0.0으로 넣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허츠짜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숫자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소수점 표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매출액의 값을 좀 더 보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매출액의 데이터 바를 넣어 줄 건데요.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데이터 막대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기 쉽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의 경우에는 이 팀 목표라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달성률을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 막대를 넣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막대의 최대값을 이 개별 목표액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오셔가지고요. 이 규칙을 편집해 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최대값을 자동이 아니라 숫자로, 이 셀 값은 여기 개별 목표액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막대 그래프의 최대값이 현재 선택된 셀에 있는 값인 이 800만원이라는 숫자가 최대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막대가 조정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을 800만원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8000만원이 들어갔네요. 800만원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100%로 꽉 차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이 달성률의 신호등 표시를 넣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아이콘 집합에서 이렇게 표시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달성률이 표시가 됐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 달성률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우수, 양호, 불량을 구분해주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로 와줄게요. 그리고 규칙 편집에 오셔가지고요. 이 값을 변경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수를 나타내는 초록색 표시의 경우에는 이 종류를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이 값이 선택된 셀의 값 이상일 때에는 초록색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양호를 나타내는 노란색 표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종류를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똑같이 이 값이 선택된 셀 이상일 때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불량 표시가 되도록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달성률 상관없이 모든 표시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달성률 값을 이렇게 80% 그리고 60% 넣게 되면은
입력한 달성률에 따라서 이 아이콘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 실적의 달성률은 와이파이 표시 아이콘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똑같이 아이콘 집합이 오시면은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오셔가지고요. 규칙 편집으로 이 값을 변경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류를 모두 숫자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콘이 꽉 차 있을 경우에는요, 이 값이 100%일 때만 꽉 차도록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콘이 세 칸일 때에는 75% 이상일 때에는 세 칸으로, 그리고 50% 이상일 때에는 두 칸으로, 그리고 0.5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0.25, 25% 이상일 때에는 한 칸으로 표시가 되도록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시면은 이 값에 따라서 와이파이 표시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팀 목표를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면서 오빠도 주식회사의 영업팀 판매 현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보고서 또는 차트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엑셀 아이콘 집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콘 집합의 경우에는 엑셀 2016 또는 오피스 365 이상 버전의 사용자만 이용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